경기도 남양주시 동부에 있는 화도읍. 경춘로와 경춘선,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수도권과의 접근이 용이해 빠르게 발전하는 곳인데. 하지만 외곽 지역인 가곡리 주변은 여전히 논밭에서 농사짓는 시골 풍경들 속에 옛 생활 모습이 남아있다. 이런 시골의 적막함을 깨우는 것은 역시 아이들. 가곡리 유일한 학교 가곡초등학교는 오늘도 활기찬데, 정문 앞에서는 힘찬 교회 임태성 목사와 안녕하세요. 윤지연 사모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한다. 우리 임창교회, 임창교회 알지? 성준이 다니는 교회. 아, 성준이 친구예요. 성준이 친구야? 성준이, 유인호, 유민이. 뭐예요? 덤빡, 덤빡. 여기 좋아해? 교회에 전화번호 덤빡.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차량 운행해 주세요. 라든지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물어보려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돼요. 선생님, 너 이런 만남을 통해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일 너가 다니는 교회에서 잘 주일 잘 지켜야 돼? 그래. 어디서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에 임태성 목사와 윤지연 사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고 있다. 반가워 유산아. 엄마한테 교회 학교 앞에서 교회 만났다고 잘 전해드려? 한결이 아래 몰라 한결이. 어, 한결이 오빠가 이제 막내야 우리. 어. 한결이 6학년, 한결이 2학년. 그래서 한결이 아빠니까 그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너희 오빠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요. 우리 유민이 교회 나오잖아 열심히. 유민아 너 교회 나오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다고 그러잖아. 재밌어.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이번에 너 상도 받았지? 상장 왔더라고 교회에. 상장도 주지. 응. 그리기, 글짓기, 또 성경 암송, 상장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번 주일날 유민아, 우리는 그 수동에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아예 소풍 간다. 저 갈게요. 갈게요. 유민이와 같이 얘기해야죠. 같이 와, 알았지? 네. 처음에 어른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 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네가 5학년 때, 둘째는 3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렇게 있을 때 전도하니까 친구들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가 가곡 초등학교 섬기게 되었고요. 그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이렇게 막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더라고요. 힘찬 교회가 위치한 곳은 상가 건물 2층. 임태성 목사 내외는 아이들이 교회에 발을 내디디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도의 장을 넓히고 있다. 오늘은 클레이 아트를 배우는 날. 지역 특성상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든 아이들이 많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접하는 특별 활동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 어? 봐봐. 눈을 따로 붙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야, 원진도 이쁘다. 화이팅! 화이팅! 우와, 진짜 잘했다. 특별한 경험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이들. 놀이도 하고 야외 활동도 하고 클레이도 하고 학교에서 안 하는데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마요.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 각각 마음의 색깔들을 담은 클레이 아트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요즘 애들이 집에만 있으면 핸드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이제 좀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좀 교회 와서 손 동작이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제시하는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전도의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던 임태성 목사와 윤지연 사모. 10년 전 남양주의 힘찬 교회를 개척한 후 당시 3살부터 11살까지 세 자녀의 성장 속도에 맞춰 주변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왔다. 특히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힘찬교회 주일학교는 나날이 부흥을 이루게 됐다. 금요일 오전 시간, 교회 주방에서 임태성 목사 내외가 요리에 한창이다. 사실 힘찬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의 전도와 문화사역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밥차를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다. 애들이 많이 오니까 좀 그런 거 감안해서 지난주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애들 다 가면서 해도 이제 괜히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가 보통 아이들 한 100명 정도 올 거 생각하고 늘 80에서 100명 정도 올 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기간이 애들이 좀 많이 올 기간이라 여벌로 평상시보다 조금씩은 더 해요. 오후 5시경 하루 종일 땀 흘려 만든 100여 인분의 식사가 완성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을 준비한다. 4년 전 이 밥차 사역을 위해 중고로 구입한 오래된 승합 차량이 요즘 특히 불안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에 감사할 뿐. 하도 읍사무소 마석으로 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마석만 해도 벌써 도시에 가까운 중학교도 다섯 개나 있고 고등학교 다섯 개나 있거든요. 아이들이 많은 거죠 거기에. 덥죠. 오늘 엄청 더워. 좀만 수고해주라. 오늘 대신 아이스크림이랑 많이. 광장에 테이블과 천막 등을 세팅하며 본격적인 밥차 사역을 준비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아이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식사하는 청소년들이다. 지난 4년간 밥차를 통한 한결같은 사랑에 젖어든 청소년들이 자진해서 먼저 와 밥차 세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일사천리로 배식 준비를 마쳤다. 얘네들이 이렇게 돕고 또 밥 먹고 가고 또 일단 정리할 때 또 오거든요. 자기 학원이나 자기 볼일 보고 또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애들이 성실해 보이는 것도 있고 너무 착하고 좋아요. 준비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이면 제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와서 식사하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100여 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개척교회 재정 상황으로 쉽지 않지만 특별한 소명이 있기에 임태성 목사는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의 땅끝이라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 학원 가는 길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학교 급식문화 맛있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맞아요. 언니들 여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맛있고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어디 학교냐? 법평. 법평도 여기까지 밥으로 온 거야? 아 여기 살아. 아 맛집이어가지고 열로 왔어요. 맛집이어가지고? 야 역시 맛있는 걸 알았구나. 학생도 이렇게 해서 애들 만나는 게 좋아. 감사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다 떠났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 것들이 더 재밌고 즐거우니까 교회가 오히려 그런 즐거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애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 마음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라도 애들 만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또 저희 이야기도 큰 축복이고. 그래서 이 밥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이 밥을 주고 또 전도할 기회가 된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개척 초기에 어려운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재워주다 많은 아이들이 식사를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된 임태성 목사 내외. 교회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청소년들을 만나고 한 끼 식사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자 청소년 밥차를 시작한 것이다. 그럼 이리 와. 오세요. 나 상담대. 상담대.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우리가 왜 이런 밥차를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서 내가 좋은 일 해야지 이래서 시작했다기보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아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윤지연 사모.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가 성경에 약속해주고 있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아까는 죄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바로 권세야.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 받아들 친구도 꼭 고백하는 거지.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어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이런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한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만 생각이 났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 아이들이 밥 먹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복음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복인 것 같고요. 복음 제시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접기도로 애들이 이렇게 잘 따라할 줄 너무 몰랐고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밥차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밥만 먹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힘찬 교회에서 베푼 사랑의 밥차는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뼘 더 깊숙이 심었다.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밥차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고요. 한 주도 빼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 나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한 번 전에 명절이어서 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아이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회개하고 미안해하면서 쉬지 않겠습니다. 몇 명이 오늘까지 저희는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째 지금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온 교회. 밥차 나눔은 마쳤지만 아직 힘찬 교회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사용한 식기며 장비들 정리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와서 이것까지 해야 마무리예요. 사실 이게 제일 좀 지금이나 초창기나 지금이나 사실 제일 벅찬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온 둘째 한솔이 늘 이렇게 마무리를 도우며 동역하고 있다. 처음엔 저도 또 뭘 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진짜 의미 있는 사역을 우리가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이 존경스러웠죠. 온 가족이 하나 된 감사와 섬김으로 밥차 사역의 긴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다. 주일 아침이 밝았다. 힘찬 교회를 제일 먼저 찾는 발걸음은 역시 아이들. 저마다 다양한 가정 환경과 사연 속에 전도된 아이들이다. 안녕, 동준이. 동자, 피디님 또 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3학년이야, 3학년. 근데도요, 정말 교회 아이들 전도 다 하고요. 또 선생님들 도와주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성주이 같은 친구들만 있으면 정말 금방 주일학교 부흥될 것 같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파이팅. 교회에 정착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힘찬 교회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흥되는 아름다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힘차게 알았죠? 힘찬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신학교 이제 6월달 잘 보내면서 여름 행사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 있다라 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예배 후 임태성 목사 내외와 교사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매주 행복한 것 같아요. 교회 아이들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러나 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귀한 기둥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자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을 힘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주일 오후 임태성 목사와 윤지연 사모가 신방길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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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에 사는 이 가정은 임태성 목사 내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된 딸 은주를 따라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 아늘기 예쁜 얼굴에 눈물 흘리지 마요. 교회 이제 나온 지 벌써 몇 달 됐습니까? 한 달 15일 정도. 한 달 15일밖에 안 됐다고 이제? 네. 근데 벌써 1년 반은 된 것 같네요. 지적 장애를 가진 엄마와 나이 많은 아빠. 그 사이에 태어난 은주 가정은 힘찬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소중한 열매다. 오시자마자 마음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여시면서 저희 교회를 굉장히 많이 좋게 바라봐 주시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서 또 아이랑 엄마랑 같이 함께 손잡고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그전에는 제 가정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에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세요? 네.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벌써 하는 행동이 벌써 저는 기분 좋을 때 행동이 막 그렇죠. 많이 나와요? 네. 벌써 알아차렸죠. 아, 아빠로서 이게. 금방 네. 알아차리구나. 얘가 좋았다고. 네. 그래. 왜 이제 전도를 해주셨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말씀만 들어도 행복하네. 제가 바라는 것은 은주 때문에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은주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정도 단계까지 이루도록 우리 열심히 같이 또 기도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잣대와 시선 속에 나날이 움츠러들어야만 했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웃음꽃이 피는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을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 찬양으로 고백한다. 이 시대 또 다른 땅끝 사역지인 다음 세대 그들을 품고 쉼없는 전도와 섬김 그리고 청소년 밥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있는 임태성 목사 내외. 비록 상가 건물 2층 언제 멈출지 모르는 차량을 통한 사역들이지만 다음 세대가 복음의 통로로 이어지는 힘찬 교회의 이 귀한 사역들에 하나님이 때때로 채워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한다.